금융감독원이 공정금융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불공정 금융 관행 개선에 나섭니다. 오늘 금감원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. 추진위를 꾸린 것은 금융거래 관행에 녹아있는 불공정 소지를 법규상 규율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. 추진위 지속 여부와 관련해서는 우선 내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연장 또는 상설화 여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금감원은 우선 금리, 수수료와 관련한 소비자 차별 행위를 살필 계획인데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